이렇게 신뢰받는 필승의 분, 정의의 분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36대 해군 참모총장으로서 대통령님의 통수 지침과 장관님의 지호들을 적극 받들어 자유와 평화, 번영을 바다에서 힘으로 뒷받침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가 찬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창을 베고 자면서 아침을 기다린다는 침과 대단의 마음가짐으로 필승 해군을 조사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해군을 지휘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싸우면 이기는 필승 해군의 전통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만약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여 현장에서 작전을 승리로 종결해야 합니다. 지휘관 중심의 정신력을 강화하여 사기와 전투 의지가 충만하고 끊임없는 행동과 교육 훈련을 통해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둘째,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 해군력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충북원께서는 나라가 평안할 때에도 앞날을 내다보며 위기를 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건전 보륵선은 당시 최첨단 무기체계로 전선보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국방혁신 4.0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AI 기반의 스마트 네이비를 속도감 있게 구현합시다. 셋째, 부대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군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국민의 신뢰 속에 강한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국민은 군인다운 군대, 기강이 바로 선 군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장병 기본권이 보장되고 군중과 배려 속에 소통하는 해군 문화를 성장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군이 되도록 합시다. 자랑스러운 해군 해병대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 아무리 높은 파도와 거친 바람도 우리의 결연한 열정과 의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향진해 나갑시다. 총장이 앞장서겠습니다.